대구 지역 청소년 사역자연합이 찬양팀 예람 워십을 초청해 제1회 대구 학교 불시 운동 더 웨이브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학교 기도 불시 운동 홍정수 목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길 바란다면서 학교와 교회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1,200여 명의 대구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91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 기도 운동을 결신했으며 대구 교회와 가정,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 더 웨이브는 내년 3월에도 제2차 집회로 이어갈 예정입니다.